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말뚝배듭이라고도 합니다. 자, 로프를 집어넣습니다. 로프를 아래에 가게 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감원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짧은 노프와 긴 노프가 지금 가운데에서 만나고 있죠. 가운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감원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구피 계양대 마무리할 때 소고삐, 말고삐 또는 말뚝에 매듭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감은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에 넣고요. 아래에 있죠. 넣고 다시 지지대를 감고 짧은 노프와 긴 노프가 만나야 되니까 가운데 안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당기면 감은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긴 노프와 짧은 노프가 가운데에서 교차되고 있죠.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선 감은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감은 매듭법에서 좀더 견고하게 하려면 여기서 한 매듭을 해주거나 또는 마무리로 옥 매듭을 해주면 굉장히 탄탄한 매듭이 되겠죠? 되겠죠?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감은 매듭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은 매듭. 아래로 왔죠? 지지대 한 바퀴 돌고 긴 노프와 짧은 노프가 서로 교차되어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만났죠? 이 노프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묶어주면 감은 매듭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국기계양대, 말고삐, 소고삐, 가축에 사용되고요. 또 다음, 또 말뚝에 많이 사용되는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동일 로프, 로프가 크기가 좌우 같을 때에 사용하는 매듭법입니다. 맞 매듭입니다. 자, 고리를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두 겹으로 접었죠. 이 반대의 로프를 넣었죠. 그래서 밑으로 해서 11자 형태로 당깁니다. 그러면 매듭이 반대로 뒤집으면 똑같죠? 마주 보고 있다 해서 맞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두 겹으로 접고 고리를 일단 반대의 로프를 집어넣어서 밑으로 집어넣고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지금 11자 형태죠.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마주 보고 있다 해서 맞매듭. 구급용이나 또는 이 좌우 로프가 동일할 때, 굵기가 같을 때 많이 사용하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포장 작업을 할 때, 소포, 작은 포장지 작업할 때도 이 묶음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로프를 두 겹으로 접고, 연결해야 되니까 반대의 로프를 고리 속에 집어넣었죠. 고리를 밑에서 완전히 이두 개의 로프를 감싸고
고리 속을 넣어주면 두 개의 고리가, 로프가 같은 방향으로 오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겨주면 뒤집어도 같은 모양이고, 윗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건이 똑같아. 또는 마주 보고 있다 해서 만매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급용이나 또는 로프가 좌우에 동일할 때 많이 사용되며, 소포 포장할 때도 이 작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고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로 카우보이나 물건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고리를 만든 후 여기서 옥매듭을 하는 거죠. 묶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카우보이가 사용할 때는 여기서 쫙 묶고 회전을 하면서 소머리에 덮어 씌우는 거죠. 당겨주면 올가미 매듭이 돼서 잡는 거죠. 소머리를 잡는 겁니다. 물건을 포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고매듭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고리를 만든 후에 이 부분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옥매듭으로. 되면 고매듭이 되겠습니다. 올가미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는 매듭이 되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올가미는 계속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는 매듭을 올가미 매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고리를 만든 후에 이 부분을 옥매듭으로 묶어버리면 고매듭으로 변신이 되겠습니다. 고매듭이라고 합니다. 물건 포장, 카우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소머리에 덮어진 상태에서 소가 도망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가미가 되겠죠. 그래서 목을 조이게 되면 동물은 멈추게 된다. 또는 쓰러지기나 하겠죠. 그래서 고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한 매듭 후 고리를 통과시켜서 견고한 매듭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대를 감았습니다. 한 매듭을 합니다. 여기서는 당기지 말고 고리를 형성해 둡니다. 끝가닥을 접어서 이 고리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매듭입니다. 한 매듭 했죠? 여기서 공간을 확보해 둡니다. 끝가닥을 접어서 두 겹으로 만든 후에 이 고리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당겨주면 매우 견고하고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매듭 고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고리를 당겨서 이 공간에 넣어야 되니까요. 우선 두 겹으로 접어서 통과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한 매듭 후 고리를 통과시킨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한 매듭,
고리를 당겨서 공간 확보한 후에 그 끝가닥을 접어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